안녕하세요. 포물사꾼이 강창성입니다. 계속해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, 여전히 이차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뭐다? 예, 한문자로 정리해. 한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그거에 판별식으로서 위치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. 문제는 다 같아요. Y컬,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, Y컬.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X제곱 이퀄 4Y요. 현재 이놈과 이놈은요,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대요. 이 직선은 그런데 여기 있던 요 파란색 직선을 말이다. 어떻게 해요? 예. 네. X방향으로만큼, X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시켜. 시키면은 저 원래 있던 포물선과 만나질 않는데, 그렇구나. 평행이동 시켜볼까요? 시켜주는 방법 간단하죠? Y는요,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X 대신에 뭐가 들어가? K만큼 평행이동해서 X 마이너스 K요? 이러면 된 거 아니야? 그쵸? 마이너스 이렇게 1달락이다. 그쵸? 굿. 따라서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있던 저 직선을 K만큼 평행이동시킨 요놈하고요, 원래 있던 포물선 요놈이요, 요놈과 요놈이 지금 만나지 않는다니까. 결론적으로 여기 있던 두 놈을 연립해서요, 이거의 판별식 D가 어떻게 0보다 더 작다. 왜? 0보다 작아야지만 실근이 없는 거고 교점이 없는 거니까 안 만나는 거지. 이해갔죠? 굿. 달려갈까 이제. 산수다. 요거 정리 시작. Y 콜 마이너스 EX요. 플러스 E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. 그쵸? 요거에다 여기다가 샬롱 테이프해주면 이제 솔브하기를요. 산수. 자, 그냥 산수야. 그쵸? 내배한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EX 플러스 얼마 EK 마이너스 콜 이렇게 이걸 넣어줄 수 있죠. 그쵸? 자, 이거 정리. X가 하나 2차식 나왔네. X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8X, 넘기면 플러스 8X. 다음에요, 플러스 8K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넘기면 플러스 4 이퀄 0. 그쵸? 이거 짝수지. 이거의 판별식 D가 뭐라고요? 예, 0보다 작으면 안 맞는다고. 됐습니까? 굿. 갈까? 자, 4분의 DX요. 짝수의 판별식 날라가자. B'의 제곱 4, 4, 16 마이너스 AC 1 곱하기 마이너스 8K 플러스 4요. 이놈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. 실근이 없다.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. 같은 이야기. 플러스 8K 산수 마이너스 4 플러스 10 넘기면 마이너스 10이요. 따라서 K는 예, 8분의 12 마이너스 2분의 3 정답 빰빰. 예,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 만나지 않겠다고. 굿. 정답 주관식 클리어. 돌아와서 별거 없습니다. 이 문제는요, 이 직선이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것 알고 있지. 요놈이야. 결과적으로 있던 정리했던 평행 이동한 이 빨간색 직선과 이놈이 만나지 말래. 안 만난대. 그러니까 어떻게 2차 1차 한문자로 정리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의 판별식이 어떻게 보다 작아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존재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. 됐습니까?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